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11월 20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영적 무지 본문 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가 보셨습니까? 두려움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손에 막대기 하나라도 들려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우면 막대기라도 한번 휘두르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태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율법을 읽고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또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힘을 자랑하며 손에 든 무쇠칼을 의지하여 마음 든든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힘, 권력, 도덕적인 자부심, 자기 의들을 가지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의 큰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리하셨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종교적인 태도에 의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에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 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에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Bye.